Hey guys, I'm just about to go to Cape Breton Island. There's a one place called Mid Cove. It takes about 22 hours from here. I'm gonna push it on. Now the time is 4:25.첫 번째 1000km 성공했습니다. 엄청 아름다워.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그 바로 저쪽이 내셔널 파크입니다. 와, 여기도 오늘 묵는 모텔입니다. 라면이 너무 땡겨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Quebec to New Brunswick was really fun. New Brunswick to Nova Scotia, it was okay. The road is okay. Two lane, lots of truck though. And first when you begin the cable trail, there's a lot of native people living in. And then once you're coming in the cable trail, it feels like this is dream. Like, it's so different. It's end of the East Canada. I want to be here. This is like someone calls a biker's paradise. See you tomorrow. And yeah. (웃음) 지금 캐브트레일 한 15분 정도 들었는데 이 완전 대자연입니다. 막 진짜 어드벤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Okay. Our park is closed. Yeah, the yeah. Road is open.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마지막 한 10km 이상은 살짝 오프로드 그라벨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서 하루밖에 있지 못해서 오늘 좀 쉬어놓고 그 다음에 좀 보충 좀 해놓고 또 집에까지 가야 무사히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진짜 캠핑이죠. 이걸 하러 왔죠. 네. 예, 그러면 예. 생일줄 좀 센 걸로 작은 걸로 여기 올 때는 진짜 처음에 슈퍼마켓 들리지 않으면 중간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같은 건 있는데 만약에 야채거리나 뭐 이렇게 뭐 슈퍼마켓을 들리시려면 캐버트레 오기 전에 그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시면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도 꽉꽉 채워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배달
바람이 조금 잦아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도 됐는데 좀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내일 루트도 짜고 이제 내일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딱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딱 그냥 그런 추위예요. 막 딱 침낭 안에 들어가면 되게 코지한. 예, 제 하나의 진짜 골인 모터사이클 타고 캐버 트레일 돌기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내일은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한번 돌아보고 집으로 떠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다시 돌고 너무 자연이 나를 삼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대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었어요. 그냥 이 뷰가 엄청났습니다. 피오나 태풍 때문에 이제 파크 캠핑은 클로즈가 됐어요. 하이킹 트레일도 다 클로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캐버 트레일 가는 도로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도부에서 캠핑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도착하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혼잡하면서 되게 사람을 감성적이게 만드네요. 뭐 내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